봅시다. 자, 한 주의 시작을 또 실황 리얼 브론즈에서 해야죠, 여러분. 자, 한 주의 시작을 또 실황 리얼 브론즈에서 해야죠, 여러분. 자, 한 주의 시작을 아이디가 되게 음란하네. 왜요? 화이트샘. 그게 왜 음란? 아이디가 되게 음란하네. 하얀샘이잖아. 네, 그게 왜 음란? 한인샘. 야야야, 소리 켰냐 혹시? 네, 그게 왜 음란? 한인샘. 야야야. 아, 죄송. 죄송합니다. 한인샘이 왜 음란해? 음란할 게 전혀 없는데. 하얀샘이라고. 하얀샘. 하얀샘? 어. 그거 주시경 선생님 혼데 한인샘. 한인샘이 그래서 그 우리 아빠가 원래 박한흰샘이라고 이름 지으려다가 지금 탈룰라 하신 거예요? 아직 하지도 않았어 탈룰라. 저희 거. 아버지 저희 어. 아버지가 저 한인샘이라고 지으려 그랬는데. 한인샘이 아니잖아 니는. 한인샘 뜻이 하얀샘이에요. 그래.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한인이잖아 니 이름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두 번째 이름으로 지으려고 만들어 놨던 어. 거 어. 지금 모독하신 거예요 지금? 어. 이상해. 어. 안 만들 거잖아 어차피. 나중에 자식 낳으면은 한인샘 이런 걸로 알랬더니. 당당 너무 당당하네. 아, 자, 실황 리얼 브론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녹화해 주세요. 시작해. 뭐야? 거기 있어? 어, 오늘도 역시 첫 번째 경기는 제비 님과 그리고 네. 어, 불가사리 누나의 듀오로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또 제라스 이런 걸 하고 있네요, 불가사리 누나. 어, 미드 같네요. 어. 저희가 또 격전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아직 격전 대비로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미드 아닐걸요 그리고? 아 미드 아니에요? 서포터 제라스인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네. 탐켄치가 탑이고 미드 말자하네. 네. 아... 브론즈에서 이런 걸 보다니. 브론즈에서 해야죠. 상대방은 애쉬랑 럭스 같아요. 네, 애쉬 럭스일 수 있고 네. 베이가 일 수도 있어요. 베이가. 그리고 어 아무래도 말자 하 아 미드가 베이가 같네요. 말자인 거 보고서 지금 정화를 든 거 같은데. 아. 예. 네. 스펠 바꾸는 거 되게 좋죠. 유동적이라는 거 아니야. 스펠이. 정화를 안 풀리잖아요. 짜임새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 생각 자체가 짜임새가 있다. 그러니까 정화를 안 풀리면 수호를 가겠지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한다 이거. 그러니까 말자의 궁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면 첨선 아이템으로 벤시를 간다든가.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 그건 훌륭하네요. 어. 그러니까 다른 브론즈들은 말자 궁 맞으면은 아무 생각도 못 하는데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말자 궁을 맞으면 풀어야지라는 의식은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정화 한 번은 무의미하게 뭐 빠지겠지만 지식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 아~ 그렇지 훌륭하네. 어, 아, 오히려 저게 칭찬을 받는구나 여기는. 어. 아마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베이가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안 풀림 이러고서 어 예전에 약간 고티어였는데 지금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블린. 네. 정글은 이블린 대샤코. 와 이블린 뭐 바이게 아, 먹다 안 죽으면 되죠 이블린도. 이블린 카직스 이거 딱 두 개가 네. 바이게 먹다가 죽지 않으면은 1인분 하는 거예요 브론즈에서는. 요새 이제 이블린이 갑자기 또 핫하게 뜨기 시작했고 그래? 세주아니가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세주아니 제가 어제 해봤는데 세주아니가 진짜 좋아졌어요. 어. 네, 세주아니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주아니 하세요. 아씨 또 나 걸렸다. 아 중소기업 게임. 아 중소기업 게임 내 걸렸네 또. 좀 참았어야지.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요새 이상하게 버그도 많아지고 롤이 나온 것 같은데 애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아이 껐다 켜 껐다 켜. 네. 다시 재접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주아니가 확실히 좋다고요. 아직 세주아니가 세주아니 좋죠. 원래 근데 아니 세주아니 그게 바뀌었어요. 어. 그 원래는 4스택을 채운 다음에 얼리잖아요. 어.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을 또 못 올려요. 쿨타임이 좀 길어요. 그치. 근데 그 쿨타임이 삭제됐어요. 아 진짜 계속 대신, 올려 그러면? 네.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지. 그 뭐지? 아 이게 아마 그 미니 그 몬스터 한정일 거야. 몬스터 한정으로 쿨타임이 삭제됐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데미지가 너프가 되게 됐거든요. 그 깨는 어. 데미지가. 너프가 됐는데 계속 도니까 챔피언은 여전히 쉽죠. 근데 정글링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바위계를 먹는 게 진짜 좋아요. 정글링 속도가 되게 빨라졌겠네 그러면. 정글링이 되게 빠르고 바위계 되게 빨리 먹고 그래서 좋아. 블루나는 제라스입니다. 써드릴게요. 네. 블루나 제라스. 저 키보드. 아 이게 원무리딜러 한대 맞아주기까지 여기 이길 자세가 되어있죠. 블루팀은 블루나 챔프폭 하나만큼은 진짜 따라올 사람 없어요. 아 럭셔한테 묶이고 둘이 같이 묶이죠. 또 아이고 애쉬는 W를 라인에다 쓰는 바람에 네, 같이 포킹을 못했고 한대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낙겜듀오가 그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포킹챔이라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와 또 지금 서포트 하나 때문에 뒷무빙하고 CS 잘 못 먹죠. 샤코 바텀게 왔습니다. 아 2렙갱이에요 2렙갱. 자 갱 성공이죠? 뒤에 아 이거 어 공부 걸렸어요! 전멸 뭐야? 에라이 어! 아 와 와! 실 타이밍 좋았어요. 회복 타이밍 진짜 좋았고 와 이거 샤코 2렙갱으로 이득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이블린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또 그 이게 또 이득인거죠. 그동안 어차피 초반에 뭐 정글러들 사이에 싸움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브론즈에서는 이게 갱 많이 가는게 무조건 이득일 수 있어요. 그리고 3핀치 별로 갑니다.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자 전멸 빼줘 빨리 쓰는 거 매호. 아 이건 잡겠네요. 죽을 네. 수가 있죠 있죠. 어 있죠. 조금 모자라는.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사이브 캐치. 왜? 아 사이브 큐가 없어. 쿠리어. 어쨌든 탐켄치가 이거 쉴드를 잘못 써가지고 잡았네. 어 애쉬가 템이 없네요. 어 스타 걸리고 럭스 죽죠 이거. 탈진. 아 역시 투웨복 하지만 어 뭐야. 자 애쉬 때려주고. 오 샤코가 이거 오히려 역갱 아이고 타정을 놔가지고 뭐 자 베이가가 반응을 했어요. 애쉬 왜 템이 없죠? 어 이거 도망을 갈 수 있나. 뭐해 아 이러면은 그거 오죠. 큐스킬 들어오기 때문에 자 늑대 도발시켜서 베이가 때립니다. 늑대가 아 뭐야 애쉬 뭐야 왜 싸 왜 덤비는 거야 쟤는. 애쉬가 아니라 아 잡아냈고 서로 죽겠는데요. 아이 늑대가 어그로 가. 아니! 잘 잡아서! 아잇! 도망가야죠, 이가도, 베이가 도망가야죠! 아. 와, 이 늑대가 키리할 수 있었는데. 샤코를 저런 식으로 쫓아가면 안 되죠. 야, 샤코 재밌겠는데, 이거? 승전보 엄청납니다, 승전보. 이래서 승전보를 들어야죠. 만화 없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나요? 애쉬는 아니, 애쉬 템 왜 사오라 그래요, 빨리. 연락 좀 하세요 좀 개인적으로. 경험 이거 노리는 척 하면서 경험치먹으러 온거죠 자꾸. 경험치 뺏어 먹으려고 미드. 자, 탑은 뭐 킬이 나오기가 사실상 힘들고 돈은 많겠다. 와 CS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지 탑이. 첫 기환에 DF 뽑을 수 있고 사이온이 못 먹나 보지 뭐. 탐켄치가 CS 뭐 무난하게 먹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미드 정글이 됐어요 지금. 텀도 크게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아니 얘는 왜 집에 가서 아니 뭐 하는 거지? 애쉬? 도란검사 왔다. 왜? 아니 분명히 1200원 있었는데? 첫 기환에 돈이 좀 애매했다 뭐죠? 1350원 있어야 되는데 1250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롱소드라도 사오던가 얘처럼. 일단 정해져 있는 아이템 트리가 있기 때문에 브론즈. 아 역갱 좋죠. 어 이거 퀴즈 역갱 맞다. 타이밍 완벽. 스컴 피부 완벽 그 자체 역갱 타이밍 공포. 야 자 이거 떠도 도망가야 돼요 사이온. 아니 이거 어? 바로 6렙이 돼가지고 가 아니 못 도망가요. 못 붙여야 돼. 마나만 다 쓰고 굳이. 아니 삼켄치는 뭐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씨 무랑 가서 단검 두 개 사도 될 텐데. 뭐 가는지 봅시다 나중에 아이템. 아니면 뭐 일시불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 탑 탄켄치가 또 굉장히 세거든요 라인전이. 아빠이는 삼켄치 사이온 것 같아. 만화도 없고 사이온이. 야 여기는 그래도 역시 포킹챔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게 브론즈에서 확실한 이득을 좀 많이 취하고 있죠. 바텀에서 제라스 서포터 하나가 지금 옹거리를 놔봐. 서포터도 지금 거의 집에 갔다 와야 되고. 와 한 마리 정도 맞고. 자 여기 삼켜지죠. 만화 없어서 궁 못 써요. 아 이거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한 게 있지. 아니 그리고 저 지금 또 봤는데 럭스가 왜 이거예요? 도란링? 서포터 럭스는 도란링을 많이 가죠. 아니 이거 주문도둑검 가야지. 주문도둑검이 더 이득이긴 한데 만화가 안 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가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탭이 도란링이라서 가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2로 2스킬로 견제하는 척 하면서 CS 하나씩 챙길 수도 아니 있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아니 11개나 먹었잖아요 지금. 내가 봤던 지난주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마나 55 회복시켰네. 마나 55면 2 한 번이야 2 한 번. 내가 봤던 지난주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55로 2 못쓸텐데? 아 샤코 갱키 너무 잘 다니죠? 감옥에 박스에. 와 저거 왜 아프죠? 아 지금 저거 돌아가고 있죠. 왔었어. 저거 돌아가고 있어요. 저 왔었어. 아 이거 샤코가 캐리하는데요 게임을. 그런 거 같아. 브론즈에서 샤코가 진짜 잘 먹혀요. 샤코 같은 챔피언 어디 갔는지를 못 찾으니까. 그럼 썼네. 쓰긴 썼어요. 탑은 이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사이오니 문제는 미드랑 바텀인데 미드가 이제 계속 죽을 것 같거든요 말자 공 돌 때마다. 아유 이거 또 갱킹 너무 잘 다니죠. 그래도 이거는 샤코 잡을 수 있어요. 아, 와 야, 아니야 잡을만해 잡을만해. 아, 네오기 카운터인게 으아 죽었어요 애쉬. 오우 자 오줌 발사하면 그만가야지 그만가야지. 어, 그만 뭐 어디까지 가. 어휴 이거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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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발사하면 둘 중에 한 명 죽어요. 오줌 발사 끝났죠. 아 처음 할 때 썼으니까 베이가 갔어요. 어, 오줌 발사 없군요. 네. 스턴 걸렸고 이거 죽었고 오 브루나 근데 차라리 데미지를 얻겠다. 미스 포춘을 노리는데 아 둘 다 잡겠다. 와 나이스 판단 너무 좋구요. 이건 좋았다. 네 둘이서 같이 가서 미드 같이 누리겠죠? 괜히 지금 못 가게 한번 해주고. 이거는 말자가 백업을 왔었어야 돼요. 네, 말자가 이거 도망가야죠 이제. 아 시약 없기 때문에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어 사이온도 같이 내려옵니다. 네, 어 사이온도 내려와요. 사이온 궁 있어요. 근데 이거 쉴드 패시브 벗기고. 어, 와 전멸로 띄우고 이거 이블리 또 같이 쓰고. 와 이거 둘 다 잡겠다. 근데 사이온 데려가고 둘 다 잡겠다. 사이온 못 아 데려가네. 전멸까지 활용해서 아 맞점멸. 자 근데 이거 이거는 잡았어요. 이거는 이건 잡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잡았네요. 와 블루팀이 갑자기 따라갑니다. 예예 예, 브론즈에서 그 영원한 승자란 없거든요. 아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BF. 네 BF 첫해 BF 고정. 오, 아, 저 큐뎀이 이제 뺏기. 어, 이거는 궁극기 연계되고 대박 씨. 아! 네, 최후의 섬광. 자, 이거 아. 갑자기 바텀도 살아나고.
일단 기본 실력 자체는 블루팀이도 좋아요, 바텀이. 근데 이제 그동안 포킹 그 스킬을 피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에러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 결국 럭스큐를 둘 다 맞으면 당연히 지죠. 이거 오줌만 네, 싸야죠. 궁 써야죠, 궁 써야죠. 블루나 뭐하죠? 궁 있는데? 비전의식 안 하나요? 궁 있는데? 그렇죠. 비전의식. 하나, 둘. 아, 아 좋습니다. 1대1이에요. 마무리해주겠죠. 네, 저만 네, 없는데. 깔아놓으면 백스 깔아놓으면은 공포 올리고. 재미 너무 세서 잡아냅니다. 자. 이분이 와서 말자한테 덤비네요. 어이? 말자 죽겠네. 오, 일단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레드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게 베이가가 바텀 로밍 가고 뭐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미드를 많이 비웠어요. 그래서 킬은 조금 베이가가 많이 먹었지만 미드 타워를 많이 깎아놨다, 체력을. 야, 잘 도망갔고요. 이런 타이밍에는 자이큰 샤코를 불러서 미드를 아예 그냥 깨버리는 것도 네. 괜찮지 샤코 않을까. 샤코 상대로 이블린이 꽤 나쁘지가 않은 게 궁을 써도 이전에 이제 매혹이 걸려 있었으면 이제 매혹이 저절로 걸리니까 둘 다 때려보면은 굉장히 좋죠, 상대하기가. 이거는 아 이거는 또 죽겠는데요? 아 근데 이블린이 네. 이블린이 무조건 이겨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네. 싸우면은 이길 수밖에 없죠, 이블린이. 지금 바텀의 주도권 완전히 넘어갔고 사이온도 이제 텀켄치한테 죽을 일 없고요. 결국 샤코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자가 끊기면 미드타워 미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 또 늘어납니다. 시간이 또 벌어져요 블루팀 입장에서. 자 박스. 자 텀켄치가 와서 뒤에서 그대로 아이 이거는 네 단거 하나만 던지면 단거 잡는다고 해도 이블린 뭐하나요? 빼고 바로 저마 슬로우 걸렸죠. 쿨링 빼고 봐. 레드 먹고 있네. 네. 이어폰. 자 이블린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블린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일단 아, 샤코가 저마도 없고. 궁이 없어요. 이블린 궁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 아 이거를 마이 브로 크게 한 입. 마이 브로 역시 한국. 양궁의 나라. 네. 야. 명중률 좋았죠. 마이브로 해버렸다. 예? 나 안 된다고? 이거 안 이렇게 안 들리겠어. 내가 잘 안 들리는데? 됐어, 됐어. 형 들리게. 이렇게? 오케이, 됐다. 나도 잘 들려, 넌? 어, 들려. 오케이. 야 물약으로 살았어요 불가사리가. 되게 잘 막상 막합니다. 네. 덕분에 이블린 잡아줬어요 이거. 이건 결국에 후반에 베이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궁 한 번당 1킬이거든요. 브론즈에서 마법 저항력 이런 거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어 라인 클리어하는 판단 좋고요. 어 다 맞아요. 네, 뭐해? 아, 아니 아 회복도 안 들어갔어. 아하 억울합니다. 아니 애쉬도 회복이 있는데 왜? 이게 아니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 조금 애매해진 게 뭐냐면 레드팀은 미드타워를 빨리 밀어야 돼요. 바텀이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서. 근데 또 바텀도 방금 전에 럭스가 너무 어이없게 잡혀서 네. 또 타워 압박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옆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다 맞고 라인 클리어까지 되면서 포탑에 네 데미지 입게 되고. 아니 뭔가 야 우리 주도권 가지기 싫어 너희가 가져가. 아니야 우리가 가지는 거 말고 너희가 가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자 여기 어 여기는 3명이에요. 아 박스 공포. 일단 뒤에 걸 네 아 먼저 잡아주고 분신 때리죠 분신 터지고 공포 걸려요 저 위에 있으면. 아 이거 또 죽고요. 둘 때려봐도 아이고 굿 연계. 군만 넣어도 선점아 궁도 안 쓰고. 아 궁 썼네요. 네. 아유 집 가다가 성민치. 그 와중에 사이온이 샤코 잡아냈네요. 시체로 잡은 건가?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야. 어! 수석 걸렸어요! 죽죠 이거! 뒤에 비전의식 없네요. 아 비전의식 없구나. 전멸 그래도 뺐습니다. 저거는 제라스가 전멸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냐가 잘하는 전멸 2 이런 아. 거 말고 어? 어? 자, 보여요! 아! 이걸 와드가. 예, 제비님은 응원 점수
말렙 찍겠네요. 그리고 말자는 어디 크게 멀리 안 나가고 지금 미드라인 쭉쭉 밀고 있는데 재미를 계속 보네요. 자, 상황 정리를 좀 하자면 전령 앞에서 레드팀이 이득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미드 타워 밀었습니다. 궁 없어요. 저요. 아 근데 스킬을 맞춰야 이기지. 아이 WQ. 예, 살긴 하겠네요. 베이가도. 자, 매국으로 제라스 잡아내야죠. 와, 정말 피해로 너무 좋죠. 방금은 골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저게 바로 이 저 실력, 아니 실력이 아니라 불가사리나 경험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죠. 이블린의 스킬을 일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라스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 게임 경험은 많은데 제라스 경험은 좀 부족한 걸로. 아, 전령도 먹어주고 있고요. 이게 미드 밀어주고 있으면 전령 꽁짜로 먹는 거죠 거의.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네 이거. 팀원들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미드 혼자 맞게 일단 냅두고 있는 거고 전령도 보는 것도 혼자 구경하고 있었고 사이언이. 근데 말자를 이거는 이블린이 캐리해야 돼요. 이블린이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데마시아 그냥 쏴주는 게. 에헤이 땅오션 만사로 밀어내고 이러면 탈집 뺐습니다. 어! 스톤 걸렸어요! 자, 매우 안 걸리죠. 이거 잡으면 좀 큰데요? 어! 야 이거 와! 스킬이 빠졌었나보네요. 아 텀켄츠가 도와주게 로빙. 네. 야 되게 여기저기서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또 텀켄츠는 순간이동으로 왔고 조금 애매해집니다. 약간 대각선의 법칙이죠 이것도. 아 브론즈식 대각선의 법칙. 아 그럼요. 브론즈에도 대각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주면 나도 죽어줘야 대각선에서. 슬로우 올렸고 또 한 번. 아 이블린 또 왔어요. 이게 브론즈에서 이블린이 좋은 이유가 어 근데 이거 이거는 미스포춘도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있죠. 네. 브론즈에서 이블린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어와드를 많이 안 가니까 이블린이 안 보이거든요. 제어와드에는 보이나요? 제어와드 보이죠. 이블린 카운터가 이제 딱 두 개. 제어와드랑 그 정글 보이는 곳에다가 와드 까는 거. 또 그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자, 바텀은 비슷비슷하고요. 뭐 낮게임 듀오가 좀 더 잘 컸네요 바텀은. 근데 사실 애쉬 럭스면은 결국 한 방이 있는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샤프가 혼자서 이거를 절... 어 럭스 슬로우 걸렸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말자가 뭐하죠? 왜 안 봐주죠 아무도? 아니 뭐하... 의사소통의 부재. 아, 이거 팀 뭐하는 거예요? 끝에 스톱 걸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말자도? 아... 아니 왜 안... 시야도 지금 굉장히 좁고 그래도 포탑으로 이득 보는 거는 레드 팀입니다. 레드 팀이 미드 2차도 전령으로 밀어냈죠 샤프가 오면. 그리고 이제 탑까지 압박하고 싶고 꺾고 다 깨지고 매혹 걸어주고 깨니까 매혹 걸고 샤프 마나 없어서 이거 못 아 샀네요. 자 같이 사이언을 노려보는 거. 미니언 많은데 그냥 싸우는 게 낫죠? 될 것 같... 아 궁을 없네요? 아 뭐 이거는 조금 애매했어요. 네, 자 다시 3 켜지죠. 뭐 하세요? 아 이거 애쉬 혼자서 막다가 피 다 빠졌고 라인 클리어 큐 맞았... 오 안 맞았죠. 살짝 틀면서 베이가가 막으러 왔어요 다시. 이거 궁만 써도 와 무비 와드를 해라. 와 샤코 베이가가 와드가 없네요 지금. 마치 렌즈를 바꿔오는 바람에 코리안 시크릿 웨폰. 좋습니다. 코리안 시크릿 웨폰. 괜히 타워 깨려다 이거 무리하면 안되죠? 미드 타워는 네. 미드 라인을 계속 압박합니다. 알자는 브론즈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네요. 바텀은 왜 아직도 싸우는지 모르겠고 잘. 아, 라이절 안 끝나나요 여기? 안 끝나. 쉽게 안 끝나. 또 집 가거든요? 집 가면 또 피 채우고. 아 라인 하나만 밀어주겠다. 아니 미드가 억제기 타워를 압박하는데 바텀 라인전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늘 베이가 좀 잡으면 되는데 그냥. 아 자 이거 미스포준 집 갔기 때문에 말자고 하거든요. 자
말자 뒤에 동대 이거 와도 3대 2거든요 결국에. 이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레드팀은 말자 뒤에서 그냥 오면 죽어요 그냥. 아 바텀에서 숨어. 말자 뭐야 왜 왔어? 말자 빠지고 일단 압박해주느라. 자 럭스가 혼자 진교한 럭스. 네 살아가고요. 말자 유채화. 말자 살아가죠. 야 이거 이걸 다 살아가네. 전멸 유채화 다 쓰면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드래곤 쳐야죠. 블루팀은 승기 아까워서 왔으면 쳐야죠. 어 이블린 저거 위치 알았어요 지금 무대. 어 이거 럭스 큐 빠는데 아 모르고 이러면은 너무 많이 에이. 소모돼서 사이온이 혼자 지금 남겨뒀죠. 사이온 체력 쭉쭉 빠지고. 근데 조금 더 미스포츄리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저거 아 말자가 그래도 이거 잡아내고 잡고만 이거 용을 먹을 수가 있죠 레드팀 이러면. 네 이러면 탑 라인 관리하러 가야 되고 이 팀이 너무 많은 걸 썼어요. 네 군신에 지금 너무 공격기가 빠진 게 아깝네요. 레드를 지금 불이 챙겨먹죠. 레드를 먹으면 그냥 라인 가는 게 낫죠. 탐켄치 탑으로 그냥 가가지고 바텀 1차도 노려봅니다. 아 블루나 그 와중에 집 가네. 판단 나쁘지 않아요. 네, 탐켄치 라인 가서 밀어주고 있고 블루팀이 지금 이제 막 휘둘릴 타이밍이 나왔어요. 아 이제요? 네. 원래는 안 휘둘렸나요? 아 뭐 코탑도 계속해서 바텀 1차도 밀어내고 모여서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라인전이 다 끝났잖아요. 네. 3라인이 다 그러면 휘둘리기만 하다가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베이가 연운을 갔네요. 베이가가 는 뭐 자주 가죠 베이가. 가는 거 나쁘진 않은데. 네. 슬로우를 이용해서 그래도 전멸 빨리 써줬고요. 근데 이거 뭐야 사이어 궁극기 뭐야? 근데 이거 잡아내야죠 빠르게. 잡아냈고 아 쌍구총난사는 무의미하게. 말자가 브론즈에서 이기는 법을 진짜 잘 알아요. 너네들은 그냥 싸워라. 나는 건물을 밀 테니. 약간 한석봉 어머니 같은 느낌이던데. 이거 또 빠지고. 어? 아 블루나 이거 죽었죠. 어? 아 근데 두블린이 왜 매운 건지 안 쓰지? 이거 신주한 거 아닐까요? 아 이거 이거는 죽었고요. 어! 걸려줘서 기절을. 뒤에서 근데 샷건만 아니 뭘 왜 아, 이것도 죽었죠. 쉴드로 살아가나요? 애쉬 지금 아니 너무 중구난방으로 싸우는데? 아 샤코가 뒤에서 베이가를 노리고 왜 이렇게 뒤에서 나와? 정화? 네 그대로 전사 굴곡기 애쉬 노리겠죠. 애쉬 죽고요 이대로. 네, 와 보이지가 않으니 딜봐 뒤에 때리면 추가 데미지. 아슬로 묻었고요. 네. 잡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먹히면. 어, 근데 왜 여기서 큐를? 먹혀주고 말자가 궁 써주면. 아 이러면 잡겠네요. 아니 말자. 궁 너무 안 쓰네요. 지금이라도. 인터 밀어야죠. 궁 안 써주니까 사이온도. 아 죽여줘 하고서 그냥 거기서 스킬 쓰고 있네. 콕! 콕! 아 근데 이거는 탐켄치가 먹어줬으면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한타는 이겼지만 타워 이득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 압박하고 있는 타이밍에 블루팀이 좀 압박해줄 수 있는 타이밍에 레드팀이 압박하면서 타이밍이 오히려 넘어왔죠. 저는 이거 바텀의 비게이브 때문에 위스포춘이 바텀 간 건데 미드 타워 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블린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블린이 제일 킬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럭스 좋냐. 결국에는 성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을 떠나서
성장을 제일 자, 잘하는 사람이 뒤에 왔어요. 그래서 아 근데 세 명이나 있죠. 네, 전멸로 빠지는 거 좋았고 여기서 노려봅니다. 궁이 없어요. 근데 야 잡아내고 제가 잡아내고 각계 격파 쓰레기 같이 싸워. 와 각계 전투. 이 와중에 3캔 찍어 먹고 있고 이 와중에 말자 집에서 방금 나왔고 멋있게 잘 싸웠어요 블루팀이. 이러면 또 뭐 막상 막하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림 같은 쓰레기. 그 와중에 자 스택 봅시다. 스택을 보면 190. 아 26분에. 아 브론즈 치고 무난하게 잘 싸웠어요. 무난하다. 그 역전된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넘어왔어요. 바론 가면 돼요. 바론 쪽에서 한번 시원하게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문제는 주요 딜러들이 이제 모두 다 전멸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하코가 스플릿을 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아니 쉬가 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칼라브리는 칼라브리를 먹고 있어. 어 이브리 혼자 있다가 야 저거 날자가 그냥 전멸 궁 막 이런 거 쓰면은 제라스 돌입니다. 이걸 온다고요? 왜 와? 빼고 많아? 말자 뭐해? 이블린이 세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건데. 아니 어? 이블린은 그냥 묶으면 이기는데. 나 이블린 뒤에 잡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다 끌어냅니다. 말자 뭐하죠? 말자 지금 뒤에 안 말자 보이죠? 뭐하죠? 아 이거 말자도 죽게 생겼고. 야 이득을 다 바론 가면 돼요. 바론 가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 내주는. 아니 바론 가세요. 아니 샤코가 흔들기 시작하니까 가면 안 되죠. 이래서 이제 스플릿이 되게 무서운 건데. 아니 바텀 주고 바론. 아 포탑 밀리 포탑만 밀리죠 이러면 도망가고요. 잡았다. 아 근데 아 지금 샤코보다 이블린 더 세요. 아니 바론 가스 지금 먹었겠다. 바텀 타워 주고 바론 갔으면 먹고 미드 억지 깰 수 있었겠다 바론으로. 자 화염 드래곤이라도. 어 뭐해? 3캔치 묶였고요? 잡아야죠 이거. 애쉬 잡... 뭐해? 이거 이블린 세서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이블린이 맞으면 안 되고. 아 이블린 한 명만 세서 좀 아쉽네요. 와. 오 오히려 여기 애쉬를. 자 뒤에 뒤에 미스 포춘 노립니다 이블린. 그 와중에 말자가 왔기 때문에 다 손비 백산. 아 이블린이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잘 도망갔고요. 속방울 탄? 야 이거 먹히겠는데요? 아니 여기서 왜 아 계속 도망가지 그냥. 시간이나 좀 벌고. 야 여긴 또 베이가 흔드네요. 하지만 레드팀이 단호하죠 블루팀에 비해서. 챙길 건 마저 챙긴다. 왜냐면 이제 유저들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데 레드팀에는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흔들리죠 저런 운영이. 뭐하냐? 아 말자 죽겠다는 거.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야 이거 LCK에서 본 거. 공호충의 순간이동 타기. 라인 클리어 다 해주고 3캔치가 든든하죠. 앞에서 다 맞아주는데 좀 아파요. 타워에 맞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연 죽었다. 야, 자 3캔치 기절. 사이언 죽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죽은 다음이 더 세요. 묶어주면 당연히 때릴 수만 있으면. 어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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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포 담캔치 잡고요. 미포를 아 담캔치를 안 잡아 왜 이블린. 아니 아 자 말자 죽고요. 미스포춘이 럭스를 땅. 아, 너무 약해요 미스포. 자 샤코가 여기서 잡고요. 여기저기서 난전인데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블린이 미스포춘을 아 저게 잡으려다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미지 부족하고 3킨체가 먹어주고요. 여기 어느 팀 진영이죠? 네. 블루팀 진영이죠? 자 따봉 주고요. 이분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자 제 2회차 데미지 부족해요. 저거 하나로 매우 무조건 들어가야죠. 샤코가 박스 깔면 타워가 때리고 타워 안, 포탑 안 들어가고 어. 어, 그 와중에 미스포춘이 살아남은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 난전에서.
그래도 이득 볼 거는 레드 팀이 다 봤습니다.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 가는 먼저 가는 사람이. 아, 아유 저거를 때리면 안 되죠. 제 기다렸다 제라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레드는 진짜 바론을 가야 합니다. 가도 되죠. 갈만하죠. 지금 이제는 레드 팀에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블루 팀이 운영을 하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말자하, 나는 무직하게 한 라인만 민다. 너네들 싸우든 말든. 샤코, 뭐 너네들 앞에 싸우든 말든 나 뒤에 있는 애만 잘라낼게. 말자하 죽을 것 같은데요? 목표 의식이 있잖아요 일단. 1대1 태그 매치.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죽어요. 정화 슬로우 풀었고요. 아, 아니 QR만 눌렀어도 베이가 죽을만 했을 것 같은데. 말자 이건 잡았고요. 근데 에이블리... 아 공어 죽. 어, 아 궁수 말이 버텼다 이거. 궁조라니. 궁조냐? 아, 어 그 옆에 바로 있으면 갑니다. 아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거 먹어야 쉽게 돼. 쉽게 먹을 수 있어. 이거 먹고 탑 밀면 게임 끝나요. 네, 이거는 레드팀 이겼네요. 아, 아 말자가 돈이야 궁 썼으면 진짜 안 맥혔을 텐데. 그건 아직. 그럼 말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 애쉬가 죽어요. 아 단검 데미지. 가만 옆에 있던 아 사이언도 이거 먹히죠. 플로우 때문에. 아 궁 열렸습니다. 이건 이런 게임이 끝나겠네. 너는 끝났죠. 샤코가 너무나도 잘해줘가지고. 일단 베이가 딜이 너무 안 나와요. 먹히고요 2절 다 붙어야죠. 아 베이가가 스택을 너무 일단 못 쌓았고. 제비님이 응원 딜은 1등. 에이. 응원 딜 1등. 따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전에 그 소라카 장인님 있잖아요. 지 예. 오빠의 바나나님 맞고. 와 엔딩까지 완벽하다. 승리. 우리 엄지공주 드리겠습니다 제비님. 아 이블린이 열심히 해줬는데 진짜로. 샤코가 조금 더 잘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어, 후반에는 둘이 비슷했는데 초반부터 잘 갱킹을 너무 잘 다닌게 샤코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쉽게 1승 가져갔네요. 블루나가 기분이 되게 좋겠는데요. 블루나 한번 볼까요 점수를. 블루나 점수를 한번 봅시다. 아 실 이거 자유대전이고 실버는 어... 랭크 브론즈 4. 이거... 사실상 브론즈 4만큼의 실력은 아니고 챔피언을 이것저것 해보시느라 역시나 4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냥 4의 실력이에요. 4의 실력까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4의 실력입니다. 패작 스트리머라서 불가사리나가 이 경기부터 아마 재빈님께서 같이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실력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불가사리 누나의 솔로 랭크. 배경 챔피언은 미스포츄인입니다. 갑자기 홀스 7이 로그인.